자, 이어지는 무대는요, 우리 장병들이 꾸며주는 무대인데, 오늘 나오는 장병들이 보통 장병들이 아니잖아요. 오늘만큼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위문열차 MC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장병들이 무대를 꾸며준다고 합니다. 최고의 무대를 선보일 분들입니다. 박건희, 도상우 병장, 그리고 이장우 상병, 김려욱 일병, 문준원 일병, 그리고 임시환 이병이 함께 합니다. 잠깐. 아니야. 왜요? 이렇게 소개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초신성의 박건일, 슈퍼주니어의 료, 배우 도상호, 이상호, 그리고 주원, 그리고 임시원. 늠름한 군인들이 보내주는 스타들의 무대,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실게요.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 버리고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다 같이 지나간 것은 그게 그런 의미가 있죠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해 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은 잃어버렸죠 불러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드리겠습니다. 네, 차렷 전방을 향하여 경례 충성. 바로 아 감사합니다. 네, 저는 5사단 신규대에 있는 병장 이장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사단 본부 근무대에 근무하는 병장 박건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사단 신규되어 있는 이병 임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3사단 신규되어 있는 일병 문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7사단 112환대 기동중대에 있는 병장 도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7사단 군악대 상병 김려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저희가 이제 그 항상 보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서만 보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너무 좋고 반응도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는데, 사실 뭐 아이돌이 아니어서 반응이 좋을지 안 좋을지 몰랐는데, 아, 역시 역시 우리 군인들. 네. 네. 이어서 우리 노래 네. 계속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그리움 두고 머나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수 없어요. 떠가는 구름을 보며 찾고 싶은 옛 생각들 하늘에 그려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릴까요? 네, 바로 다음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세상에 우리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강한 친구 대한 육군이 한 목소리를 불러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하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걸. 그럴 때마다 난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오래.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 말탱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울지 마라.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촛불 하나,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뭘 하나, 촛불 하나 켰다고 어둠이 달아나나, 저 멀리 보이는 환희와 불빛, 어둠 속에서 말 멈추는 날 이 모습, 저
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 돌아올 수 없는 나의 날개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잡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또 사라져가고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Yeah. 기억하니 아버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얘기였어. 사실이었어. 잠들었어. 그걸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다시 한번. 지치고 힘들 때 박수! Somebody we know! 오늘은 무슨 일인가니 울었던 얼굴 같은 건 그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니 나에게 세상 제일 소중한 너인데 자막에 커피를 내밀어 그 속에 감춰둔 내 맘을 담아 고마워 오빤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난 웃을게 혹시 너 그날 내 맘을 알까 내 친구 학교에 놀러 왔던 날 우리들 연인 같아 장난쳤을 때 넌 웃었고 난 밤지 세웠지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밤 널 보고 싶던 밤 내게 멍자네 꼭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수만 있다면 늘 너의 뒤에서 늘 널 바라보는 그게 내가 가진 몫인 것만 같아 자 소리 질러 말하지 늘 같은 노래를 부르는 나에게 하지만 그게 바로 내 마음인걸 그대 먼 곳만 보내요 혹시 그날 내 맘을 알까 내 친구 학교 앞에 놀러 왔던 날 술 취한 널 데리러 원기를 내게 인사시켰던 나의 생일날 네가 좋으면 나도 좋아 네 옆에 그를 보면 나와 너보다는 더 좋아해지는 내게 널 부탁한다는 말밖에
나도 좋아 널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말 널 보고 싶던 말 내게 벅찬해 꼭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널 볼 수만 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부대 차렷 전방을 향하여 동네 충성! 충성! 아니 인사도 왜 좀 나를 해요. 보고 있어요. 네? 오세 씨 나오니까 이렇게 좋아하네 진짜. 아. 네, 우리 슈퍼주니어 려욱 씨, 그리고 조진성, 권일 씨, 배우 주원 씨, 임시환 씨, 이장호 씨, 도상호 씨, 그리고 저 권재관까지 한 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긴 사람으로. 많이 부족하죠.